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칼럼의 제목은 대단히 공격적이지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날 미국 뉴욕타임스에 실린 미국의 사령관 맥레이번 제독이 기고한 칼럼 제목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Our republic is under attack from the president. 김대중 고문은 칼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치와 세계적 리더십을 지켜야 되는 미국의 대통령이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하고 책임을 반기하는 각오를 범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김대중 고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국 버전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고문은 태평양 건너 동북아의 한 코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울림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표를 더 올리게 한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가 어디로 이끌려가는지, 문재인 정권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불안해한다. 매주 토요일 어떻게든 짬을 내서 저와 아내는 함께 광화문 집회에 나갑니다.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수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직장인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정파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내서 토요일을 그곳에 투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가? 국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은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누군가 제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평범한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공격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묻고 싶을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2018년 9월 19일에 남북한은 평양에서 남북군사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합의서에 보면은 비행금지구역은 항공정찰수단이 미흡한 북한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한국과 미국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찰자산이 뛰어난 한미연합군의 손발을 묶는 합의문이구나라는 것은 누구든지 합의문을 읽는 순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킨 그런 합의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체결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결코 체결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적군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군사 합의서가 9.19 남북 군사 합의서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한미연합작전 중지, 한미동맹 균열 등의 모든 활동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수 있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하기 위한 미국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대단히 불분명한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결국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과연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의 실정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최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프랑스 국영전력회사인 EDF의 이사에 보고된 기밀문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한 기를 짓는데 6조 원, 프랑스의 원전 소요 비용은 10조 원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 사업의 현주소는 프랑스나 러시아나 중국보다도 월등하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산업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연구 중심의 산업이라든지 게임 산업 등을 초토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 2년 정도는 그 효과가 눈에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의 강행은 한국의 산업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결국 한국 정부가 자국 산업의 근무 시간을 제약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경쟁력을 잃게 하고 자국을 불리하게 하는 정책을 바로 자국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른바 소주성이라든지 족보가 전혀 없는 희기에 망측한 정책으로 내수 기반은 거의 와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부는 본격적으로 표를 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량의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예산을 가지고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가 채 되지 않는 나라에서 매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가 예산 증가율은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정책을 강제함으로써 한전이라든지 기타 국영기업들의 대규모 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포퓰리즘의 국가들이 사용했던 전형적인 정책들, 새로운 수당의 신설, 공무원의 대폭 증원, 최저임금의 인상,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실시, 만성적 적자 재정 등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에다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은 미래가 어두컴컴한 터널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두고 이런 현상을 두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생각이 평범한 국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도 조금도 과장된 그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국민이 그를 바꾸든지 모든 방안을 다 열어두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18일에 방영된 이해할 수 없는 일네 번째를 보고 이성화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고려대학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시점에서 고려대의 올바른 결단이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 대학은 죽은 사회입니다. 조국 딸 조민의 입학 부정 사건에 대한 고려대학교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대학은 사회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고려대라면 더욱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를 조사하는 성의를 보였어야 됐습니다. 총장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비난을 자초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교육부의 위력이란 부분, 간섭이란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정말 우리 사회는 없구나라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중국에 맹렬하게 대항하는 홍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된 마음과 함께 저곳은 지금도 젊은이들이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성화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등록하시면 댓글과 질문을 남길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저는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자유롭고 역동적인 사회로 성장해 가는데 그런 후원이 씨앗을 뿌리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후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병호TV의 초기 화면에 구독 버튼 바로 옆에 보시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